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법인 물건을 신탁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 사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법인명으로 이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신탁사입니다. 그러므로 신탁사에서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면서 신탁을 말소시켜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관련 등기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이것은 잔금 당일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점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부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인데, 대출 시 요구하는 영수증은 보증금의 5%만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부동산과 임대인분에게 확인하고 계약금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임대인은 본 계약 이후 담보 제공 및 제한 물권 설정을 하지 않으며 임차인을 전세권자 1순위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사는 동안 계약 당시의 집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내용으로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법인에 관련된 서류는 임대인과 부동산 측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탁 말소 관련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탁 원부가 있는데요. 신탁 원부는 법인과 신탁사 사이의 계약 내용, 우선수익자, 대출금 등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내가 계약할 매물의 대출금이 얼마가 있는지, 우선수익자는 내 위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은행뿐일 테고 내 전세자금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서인데요. 신탁 원부에 보시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그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즉, 신탁사의 동의 없이 법인이 임대차 등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만약 부동산에서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서류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순위 우선수익자 변경 여부 확인인데요. 신탁이 말소된 이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되어 있던 은행이 빠지게 되고 내가 전세권자 1순위가 되는 게 맞는지 한번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법인 물건이면서 신탁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